부모님은 모시는 게 아니고 돌아가셨으면 잘 가시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집착 안 하고 잘 가시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잘 가시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모셔. 모시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요래 놓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죠. 우리 지금 이게 오를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홍이 인간들은 누구를 모시지 않습니다. 답부터 이야기를 주면 홍이 인간들 너희들은 누구를 모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끌어줘야 되는 큰 대신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집에 모시는 게 아니고 집에 해도 되고 뜰에 해도 좋은데 산에 해도 좋은데 석자 세치를 파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라고. 좋은 땅에 석자 세치를 파서 깊이 석자 세치 옆으로 석자 세치를 파라. 사각으로 파가지고 그 밑에다가 아주 맑은 문종이 한 장 놓고 그죠? 파선지 한 장 놓고 거기에다가 고루 뼈는 전부 다 태워야 돼요.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거기에다가 고루 펼쳐서 거기다가 화선지 한 장 듣고 거기다 부드러운 흙을 얹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묻어주면 3년이면 자연으로 싹 돌아갑니다. 이 기운이 이거 남아있지 않는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부모님하고 우리하고 얽혔던 거를 다 풀어준다. 이게 고를 푸는 거예요. 연결한 이 고리를 이제는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던 거 잘했던 거 다 풀어서 호련이 이제 떠날 수 있게 해준다. 집착을 안 하고. 이게 정법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몰랐다고 한마디 해주고 또 이렇게 풀어주고 하더면 3년 동안 노력을 하면 싹 풀립니다. 왜? 조상님들은 다시 윤회하러 가야 되니까. 응? 이것이 우리가 3년 그 탈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조상님들이 바르게 가야지. 우리도 헷갈리지 않게 이 혼동이 안 오는 거죠. 조상님이 우리를 도울 시대는 살아서 돕는 거로 끝났어요. 과거에 무식할 때는 죽어서도 우리한테 도와야 됐는데 지금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인생을 펼치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를 도울 일은 없어요. 이제 우리 일은 우리가 풀어가야 되게끔 돼 있다든지. 그래서 호련이 집착 없이 빨리 보내줄수록 좋은 거니까 그건 집 안에다가 해도 좋고 밖에 해도 좋고 모시는 게 아니고 자연에 돌려보내는 것이다. 지금 앞으로는 묘를 쓰면 안 돼. 묘를 써갖고 잘된 사람이 지금 내한테 될 거야. 인자는 안 돼. 에? 묘는 때가 있었고 어떤 시대가 되면 묘를 쓰면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자는 모든 영혼들이 집착을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영혼들은 영혼들 세계에 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팀워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과거에는 어떤 그 정계도 있고 도술도 많이 들었지 우리가 과거에 그 도술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굉장히 모질할 때, 질량이 모질할 때는 이 신들이 와서 도술을 쓰면 우리한테 믿겨요. 우리가 질량이 낮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 어떤 때냐 하면 우리는 다 커버렸어. 그런데 얼만큼 큰 걸 컸다라고 하느냐? 여기 30% 때는 작은 거고 70%가 되면 다 큰 거예요. 그럼 도술이 언제까지 믿기냐 하면 요쯤까지도 믿기는 사람이 있어. 요땐 더 잘 믿기죠. 우리가 성장이 덜 했을 때 약할 때는 이 도술이 믿겨요. 신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을 하면 그게 비켜버린다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이 딱 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술이 우리한테 안 믿겨요. 지식인한테 꼬신다고 믿겨요? 왜? 무식한 사람 꼬시면 다 믿겨. 이 술은 인시방편으로 쓰는 건데 이거로 현혹될 만큼의 기운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인자는 안 믿겨요. 그래서 지옥도 없어진 거라. 이렇게 살면 나중에 죽으면 불탕지옥 간다 하니까
에이고, 불탕이 죽어서 내가 갈 때 가더라도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다 물난다 그러거든요. 그게 지옥이 필요 없네. 그것도 안 되네, 이것들이. 그럼 그런 방편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다 달았어. 그래갖고 술이 안 믿겨. 그래서 술신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 억지로 안 먹을 사람들한테 그러면 신들이 꼴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를 때가 되면 처음부터 이걸 제도해서 신들도 다 보내서 이제 법이 들어와야 된다. 에? 술로 갖고는 백성들을 이렇게 효녹시킬 때가 아니고 법으로 지금 가르칠 거니까 전부 다 법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다 기운을 좀 다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공부하러 다 보낸 거예요. 이렇게 산신도 들어가고 우리 전부 다 이제 술신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술이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 컸다라는 소리예요. 안 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자체로 힘을 써야 될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바르게 알면 우리가 뭘 모르니까 지금 자꾸 불안해도 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화장할 때가 아니고 화장할 때가 아니고 이 화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상들을 달고 아직까지 그 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니까 묘를 묻어놓고 그게 자꾸 찾아가면서 내가 어려울 때는 울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들 땡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조상님들이 빨리 못 가서요. 근데 지금은 빨리빨리 해탈해야 돼. 빨리빨리. 그리고 집착은 놓고 차원계에 가면 바로 중천에 가서 바로 윤회할 수 있는 그런 한 길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한테 지금 매달릴 그런 군분이 아니라니까. 기운 자체가 커버렸어.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지금 무식해요? 우리가 무식해요? 말을 요렇게 해서 안 됐지만 말은 바로 해야지. 그게 조상님이 무식해? 우리가 무식해? 아니 그게 우리 유식한 놈이 무식한 분들한테 지금 매달린다고? 의의가 안 맞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유식한 게 맞다면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유식하게 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물꿀을 안 먹고 엄청난 이게 인생을 희생하며 우리를 갖다가 지식을 갖추게끔 좀 더 키워냈는데 학교 다니게 하고 글 배우게 하고 이런 지식을 갖추라고 키워냈는데 다 커가지고 우리가 조상님들한테 무식한 데다가 또 뭘 뜯어물기 있다고 매달리냐 그래? 이제 우리가 다 컸으니까 조상님들을 이제 집착하시지 말고 우리가 그만큼 당신들 공덕에 우리가 컸으니까 우리가 아주 세상에 떠드는 일을 해서 이 공답을 전부 다 해탈하게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걱정하시지 마라. 우리가 멋지게 살아갖고 우리 조상님들 보람있게 만들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열심히 공부 같이 합시다 이러고 그냥 가면 돼. 육신 화장시켰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상님이 화장 안 돼요. 영혼은 화장되는 게 아니고 물질이 화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혼은 살아있다니까. 화장 다 하고 나서 옆에 와 조상님 울고 있다니까 시체 탄다고. 당신 안 죽었잖아. 영혼은 죽는 게 아니거든 이게. 육신은 화장 다 돼붙는데 영혼은 여기서 내 옆에 울고 있다니까. 당신 안 죽었다니까. 육신은 다 썼으니까 자연에 돌아가게끔 하고 죄로 해가지고 또 세상에 또 이렇게 사회에 서이는 거고 이렇게 당신은 살아있잖아 이래. 뭘 죽어 죽기는. 차원계에서 또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육신계에서 할 일이 있었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차원계에서 할 일을 잘 또 풀어주고 이러면 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열심히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우리 그 부모님들의 희생한 보람이 있죠. 우리가 지금 우리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을 많이 하는 게 뭐 스님들이 하락해서 뭐 그렇게 한다라고 이게 아니에요. 화장할 때가 돼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화장하라 하면 이거 큰일 날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애 때만 해도 화장이라는 것은 이거는 꿈에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조상을 잘 섬겨야죠. 무덤에 가서 자꾸 도와달라 해야 되거든요. 가지 말고 지금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게 이 뭐냐면 그 요새는 이제 그 죽으면 가갖고 막 아이고 하고 안 울지요. 그 저 무덤에 가가. 뭐 대충 이카다가 보랫부채 아프죠. 과거에는 우리가 조상님 돌아가시잖아요. 무덤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3년 동안 그 무덤에 지키고 있어요. 왜 그랬냐? 그냥 갚았다는 거죠. 빚도 안 갚고. 빚쟁이 고리거든, 이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게. 에?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 빚도 안 갚고 갔으니까 아주 그 남편을 위해서 우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내 때문에 울어. 갚으니까, 갚으니까 어디 의지하고 살겠노, 이게 미치겠는 거라. 처음부터 인연을 네가 안 했으면 딴 사람이 책임질 긴데. 지가 중간에 갚으니까 이거 큰일 난 게라. 그래서 내가 의지할 데 없어서 우는 겁니다. 그게 다 자꾸 매달리고. 그 부모님한테도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거 해서 우는 것 또한 자식을 의지 좀 하려고 했지, 인마가. 그냥 나는 이때까지 노력했는데 지는 그냥 갚았거든, 이게. 우린 알 거는 바로 알아야 돼. 그래갖고 자식을 위해서 우는 척 하면 안 되는 게라. 선생님이 이제 뭐 전부 다 그 저 무덤을 없애버려 하니까, 아이고, 귀찮은데 잘 됐다. 없애버리면 너는 두드리 맞아요. 무조건 없애라는 게 아니고, 지금쯤은 무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홍이 인간들이 무덤 앞에 가서 지금 무릎 꿇고 지금 있을 때냐. 지금은 무덤 같은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지금 우리 민족이 그걸 가지고 오게 했고, 보상들도 연결을 해갖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했던 것인데, 우리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릎 꿇고 빌고 도움만 받으려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 커버렸는데 정신 연령이 안 큰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쪽에 가서 흙에다 묻어놓은 저 빼가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을 하니까 자손이 가니까 영혼이 오는 거거든요. 무덤에 가면 저쪽 영혼이 맨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산에 가니까 당산에 여기가 아이고 요 좀 뭐 있는 것 같다 싶어 갖고 이렇게 이래 가는데, 당산에 우리가 그냥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뿌기 없다든지 없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리서는 겁니다, 기운이. 이러는 거지 평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듯이 무덤에도 항상 우리 조상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 묻어 놓으니까 세상에 살던 이런 그 집착이 있고 육신에 집착이 있으니까 내 육신을 거기다 묻어보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생명이 정지가 되면 말이죠, 극단순해집니다. 영혼이 깜짝 놀라는 일이죠. 이게 지금 내가 육신 갖고 살던 게 육신도 없다 없게 돼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갖다 더다 자꾸 이렇게 갖고 묻어보니까 나는 여기가 내 집인 줄 알고 이제 지 육신 옆에 있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의심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떠나면 인자부터는 그거 안 있는데, 우리 자손들이 그 오면은 그쪽에 얼른 가가지고 이러고 내 좀 이렇게 자꾸 저기 내를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모르고 자꾸 이래 내밀거든요. 내 여기 있다고 이래. 근데 영이 맑은 자들은 보지요, 이게. 영이 나는데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보면서 진짜로 귀신이 있나 없나 싶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하라고 이런 장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하게끔 했던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이걸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왜 우리 조상들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결을 돼 있으며 제사를 떠야 되며 장묘 문화를 가지고 조상을 섬김에 있어야 됐던가, 이 공부를 이제 마쳐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때까지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진화 발전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놓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홍의 인간들이 마지막이에요. 일대들이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식을 갖추고 인류의 문물을 갖추면서 우리 장면 문화까지도 정보를 받아서 연습을 하면서 전부 다 몸소 익혀왔지 않더냐.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지식을 갖추었으니까 장면 문화를 바르게 우리가 잡아야 된다. 조상님들이 전부 다 집착을 갖고 우리한테 매이고 있으니까 이 조상님들을 해탈시킬 준비를 해야 된다. 진짜 우리가 조상님을 돕는 그런 자손이 돼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된다라고 우리 어릴 때 배우던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준 건데 우리가 이걸 못 풀어간 거죠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모든 무덤은 전부 다 없앱니다. 이제 다 없앤다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무덤 앞에 가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왜 안 좋아하느냐? 애들이 그냥 뭐 백지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백지락한다고 뭐라 할라. 아이들이 안 좋아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걸 안 할 거니까 안 좋아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무덤 묘에 데리고 가면 우리가 좋아했어요. 할아버지다, 어쩌기는 조상님 누구시다 이렇게 하면 듣고는 좋아했다고. 근데 우리까지는 해야 되니까 좋아한 거예요. 근데 요 지금 아이들 데리고 가면 그냥 뭐 이렇게 저쪽에 가서 풀하고 이래 놀고 이런단 말이죠. 왜 그러냐? 앞으로 이런 거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낸다고 무슨 뭐 홍둥이가 백서고 밤을 어떻게 치고 안 가르쳐줘. 너희들은 지식을 갖추어야 되지 이런 데 신경 쓰면 안 되는 시대를 살 거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화가 없어질 거니까는 지금 안 가르치는 것이지 맥을 이어야 될 것 같으면 하늘이 보살펴서 이 맥을 잇기 위해서 그런 데는 관심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덤 같은 거를 이제 처리하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 공부를 했다고 내가 고집부리면 안 되고 요걸 잘 주위에 이해시킬 수 있을 때 그럴 때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합의를 이룬 걸 갖고 처리를 해야지. 합의가 안 된 걸 그냥 없애버리면 이제는 이 우리가 싸운단 말이죠. 우리 형제가 싸우고 우리 이제 가족이 싸우면 조상들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조상이라고 했고 전부 다 내 편이 아니에요. 그렇다 전부 다 오빠 편이 아니라고. 조상들이 되면 이것이 서인 성간이 서로가 뒤에 붙는 자손에 붙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이게 주파수가 틀려갖고 지가 기운을 심은 대로 가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이거 딱 하면 저 오빠한테 붙어갖고 있는 조상하고 내한테 있는 조상하고 이 뜻이 우리가 안 맞으면 서로가 싸워요. 이게 이걸 신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직구석 절단 납니다. 이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집안에 합의가 안 되면 어려워진다. 왜? 구신들도 싸운다 이 말이죠. 내가 집이 지금 어려운 거는 아직까지 집안에서 합의가 잘 돼갖고 웃으면서 일 처리하는 것들이 많지 않다. 요래서 어려운 것이지. 내가 지금 이제 선포를 하는 거니까 내 옆에 우리 가족끼리 의논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해서 잘 의논해갖고 동참되는 일을 하면은 누구든지 일 풀어준다. 이제 우리가 후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모든 장면 문화도 바꿔야 됩니다. 장면 문화가 바꾸는 틀이 어떻게 바꾸는 게 근본이냐. 우리는 조상님들을 모시고 우리 자손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장면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조상님들이 이 집착을 가지지 않으시도록 전부 다 이제 차원계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장면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 모든 집착을 놓고 우리는 전부 다 다 컸다라는 얘기죠. 홍이 인간들이 전부 다 성장을 했으므로 인자는 어디다 무릎 꿇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조상님들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무릎 꿇을 대상이 아니고 존중해야 되고 애를 갖추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지 우리가 조상님들이라고 무릎을 꿇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애를 갖추는 겁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노라 감사했노라 그리고 인제는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부 다 차원계로 다른 길을 다 열어주어서 그렇게 인제는 전부 다 공부를 해서 크게 해탈을 해야 됩니다. 이러고 집착을 놓게 해주고 우리는 다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가 붙들어갖고 매달려서 영혼들을 못 가게 했던 이때까지 우리 조상님들을 전부 다 차원계로 바르게 와서 중천으로 가서 전부 다 다시 해탈을 해가지고 전부 다 육신을 받아서 윤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도와드리는 자손들이 돼야 된다는 그것이 지식인이 된 이 표적입니다. 무식할 때는 조상님들한테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다 성장을 하면 우리가 조상님을 위해드려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식할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고 조상님의 전기를 받고 그런데 우리가 다 성장을 해갖고 갖추고 나면 우리는 부모님을 도와야 되고 조상님을 도와야 되고 하느님을 도와야 되는 것이지 그 매달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식하고 모질일 때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정성껏 모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찾던 것이 무릎 꿇고 절도하고 빌기도 하고 돼지도 올리고 돼지는 제사상에 안 올리나 뭐 이렇게 조기도 올리고 막 사과도 더 크게 익은 걸 올리고 막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비갖고 더 잘 도와주게 하려나 싶어가지고 이러한 무식할 때는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며 우리는 수천 년을 지금 성장해왔고 오늘날은 홍이 인간들로 다 성장을 해가지고 지식을 다 갖춘 상태입니다. 그러면 운용체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이 됐으면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간 희생을 한 분들이니 인자는 집착을 놓고 다시 윤회 길로 오르십시오. 우리 걱정이랑 하지 말고 우리가 잘 노력을 해서 가겠습니다. 그것도 또 스승님이라는 정법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을 전부 다 스승님을 통해서 이제 배워가면서 갈 테니 이제 걱정하지 말고 전부 다 바른 길로 떠나십시오. 아, 그런데 우리 천지 어버이께서 또 하느님께서 누구는 또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이라고 찾아도 되고 누구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라고 찾아도 됩니다. 전부 다 조상님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청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죄를 올리는 법칙입니다. 조상님한테 밥을 뜨고 조상님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삿날에 모이면 가족들이 오니까 가족들이 잘 먹을 음식도 장만을 해서 잔칫날이니까 잔칫날 좋은 음식을 차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다 차려놓고 천지신명님과 하느님과 부처님과 우리가 누구를 믿고 우리가 왔느냐 이런 거 따라가지고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면 예수님이고 공자를 믿으시면 공자를 청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님들을 잘 길문 열어서 인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재를 올리는 거죠. 죄가 바뀌는 겁니다. 영혼제사가 아니고 우리 영혼들과 조상님들을 바르게 인도해달라는 천신들에게, 공신들에게, 실력 있는 신들에게 우리는 지금 이걸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공신들이 그런 것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우리가 따를 공신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면 문화를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영혼들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후기가 도래했어. 영혼들도 이끌어주고 몽매한 중생들도 이끌어주고 저 백성들 아주 미련한 백성들도 이끌어주고 이런 걸 이끌어주는 그런 게 홍익 멘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부터 바꿔야 돼. 그래서 제삿날도 며칠을 갖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일체 동참하라. 1년에 한 번 정도 천재를 올리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정월달에 하든 9월달에 하든 한 번을 정해가지고 모든 조상님들 일체 동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추근을 해놓고 천재를 올리는 거죠. 그렇게 추근도 한마디 할 줄 아는 그런 우리는 홍이 인간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시신을 무덤에다가 묻어서 봉봉을 해서 내가 자꾸 찾아가는 행위는 이제 끝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조상님을 항상 모시고 조상님의 언덕이 우리한테 미치기를 바라고 명당에다가 모시고 우리한테 항상 힘이 돼달라고 했던 거예요. 후천시대 홍익인간 시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이 너희들 집안을 어렵게 한다. 육신을 다 쓰고 나면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니 그리고 이 영혼이 그게 집착을 갖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죽고 나면 하장을 해서 이제 하장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게끔 이 집착을 놓을 만큼 이제 되니까 하장을 해서 이게 석자세치를 파면 깊이 석자세치와 넓이 석자세치를 파서 이 반반한 흙을 이렇게 잘 좋은 흙을 이렇게 있는 데서 파서 거기에다가 고루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이 이렇게 다져주면 이것이 100일이면 이 기운이 싹 이 자연으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3년이면 흔적도 없습니다. 여기 이 그 저 인골이 이제 묻었는데 여기에 벌레 낀 것조차도 흔적이 없다. 그래서 석자세치를 이야기를 정확한 방법은 석자세치를 자연의 법을 지금 꺼내주기 때문에 석자세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뭐 두자 하면 안 되냐? 됩니다. 두자해도 되는데 여기는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빨리 이렇게 기운을 땡길 수 있는 힘이 두자에서는 이 중력에 이 압이 미치기가 힘들다. 요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 안에는 그런 함수가 다 과학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야 안심을 하고 가느냐. 네 가족이 있다면 가족끼리 회의하고 의논을 잘해서 웃으면서 전부 다 마무리한 거 그대로 하면 영혼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형제나 이게 자손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이렇게 툭 바라지게 튀어나갔고 그거는 뭐 아이고 뭐 뒤틀지요 하면은 여기서 싸우면 안 되고 쟤는 이해를 덜 했구나.
그럼 이해할 때까지 보류. 이러면 되는 겁니다. 조금 늦게 하면 어때나? 형제들끼리 뜻을 맞췄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뜻을 맞춰갖고 합의한 거는 뭐든지 해결을 하게끔 돼 있다. 지금 이제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하고 의논부터 먼저 해라. 모든 일을 처리할 때는 스승님한테 달랑 묻지 말고 네 옆에 사람하고 먼저 의논해라. 네 옆에 사람하고 의논을 해서 도저히 왜 답을 못 풀겠네. 우리가 노력할 건 해보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서 못 풀면은 최종적으로 스승님한테 오는 거지. 무조건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게 풀면 네 노력도 안 했는데 그게 답을 갖다가 빨리 줄 것 같으냐. 거기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서 못 풀면은 최종적으로 스승님한테 오는 거지. 무조건 스승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게 풀면 네 노력도 안 했는데 그게 답을 갖다가 빨리 줄 것 같으냐. 노력의 질량이 있어서 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노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네가 노력한 대가를 얻느니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면 문화는 이게 스님이 법문해 놓은 것들이 제법 있으니까 요걸 잘 이래 보면은 가족끼리 이렇게 의논 동참해라는 것도 그 안에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쭉 이렇게, 이 말이 이 말이네. 똑같은 말이네가 아니고 그 안에 틀린 말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 이래 들어볼 때 상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십시오. 네.